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그 사실을 표현합시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방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서 있을 때만 아니라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또한 주님의 풍부함을 완전한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이유를 생각할 텐데 그 이유는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약속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시간. 그 장면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을 시작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성찬식이라고 하겠죠? 할 수가 있겠죠? Alright,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 마시라고 하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피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는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 피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울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피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손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하고 나서 이제 잡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피로 형제가 됐다.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진짜 진중한 계획을 맺을 때는 피가 섞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그 동물들을 갈라놓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와! 엄청난 약속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언약.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 할례가 있지 않습니까? 할례 역시 거기에도 피가 섞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잘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겠다는 그런 내용. 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언약들은 분명히 피가 섞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 분명히 선포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납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그 선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처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신다면은 지금 새 생명이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도님을 향하여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시하게 금과 은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증명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보다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십자가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 아들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사용하셨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다른 질문을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Maybe 더 쉬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어려운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표현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영적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더 힘들게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었을까요? I don't think so. 이렇게 귀한 사랑의 표현을 받은 우리.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가 무엇이죠?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약속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여기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자연에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피가 있습니다. 네. 피를 흘리기까지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키는 부모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자녀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약속을 지킬 때 예수님과 같이 거기에다 더하던가 무엇을 빼지도 않고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진짜 거의 진짜 뭐 생명을 바치기까지 바칠 만한 그런 약속의 그런 말에 무게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이유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가장 소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우리도 갑시다.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값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다시 주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